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 인문교양센터 인문페어 연속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이동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허구적인 스토리가 그 허구성에서 뛰어넘어서 진짜 이야기가 되는 그 순간들입니다. 이름하여 스토리 넘어 진짜 이야기가 되는 스토리 유니버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다스베이더가 법정에 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악의 힘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다스베이더가 43년 만에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악랄함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악행들 중에서 이번에 기소된 범죄는 그가 광선검으로 아들의 손목을 절단한 사건입니다. 라이트세이버라고도 부르는 이 광선검은 보기에는 장난감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그런 무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다 큰 어른들도 이 광선검을 가지고 놀기는 하죠. 하지만 이 광선검은 전원을 켜면 그 특유의 소리와 함께 손잡이에서 대략 1m 정도의 플라즈마 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 검에 닿는 모든 것들은 잘리고 또 손상되기 때문에 이 검술을 배우지 않는다면 실수로 자기 자신을 벨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위험한 물건이죠. 1980년에 다스베이더는 아들 루크 스카이워커와 광선검으로 전투를 하던 중 아들의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적으로 알고 있는 아들에게 I'm your father 라고 하는 명대사를 날리면서 함께 은하계를 지배하자고 제안했죠.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아버지인가요?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이 밝혀지자 아들은 살기를 포기한 듯 끝없는 나락으로 몸을 던집니다. 아들의 운명 또한 굉장히 비극적이죠. 이 악랄한 빌런 다스베이더를 43년 만에 법정에 세운 것은 바로 칠레 산티아고에서 한 120km 떨어진 발라파이소 법원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발라파이소는 총천연색의 집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림처럼 예쁜 도시입니다. 태평양에 면한 항만도시이고 또 미로처럼 뒤얽힌 아주 아름다운 거리가 있는 도시죠. 이 도시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바로 다스베이더를 재판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다스베이더가 그 유명한 망토와 헬멧을 착용하고 피고석에 출석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방청객들은 이 다스베이더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에 모두 바빴죠. 현직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의 입장들을 주장하면서 이 다스베이더의 죄를 묻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다스베이더의 악랄한 행위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가업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의 팔을 자르게 된 것이지만 이 광선검으로 아들의 팔을 자른다는 그런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용서가 되지 않는다. 뭐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다스베이더의 변호인도 있었는데요. 이 변호인은 사실 뭐 그의 행위가 굉장히 악랄하다. 그래서 자비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신체의 일부가 기계이긴 하지만 그도 권리를 가진 인간이고 또 피해자의 아버지다.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이 법원의 관용을 좀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라는 사실도 강조했죠. 이 검사와 변호사의 팽팽한 주장 속에서 다스베이더는 30년의 냉동형 그리고 평생 광선검 사용을 금지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행성 3곳에서 아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죠. 다스베이더의 악행이 그동안 쌓였던 채증이 굉장히 가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눈치 채셨다시피 사실 이 재판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 재판은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를 진짜 사건이라고 가정하고 기획된
법정 다툼이었죠. 마리아 델 로사리오 라빈이라고 하는 발라파이소 법원장은 문화유산의 날을 맞아서 시민들에게 법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지 않으세요? 법원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스타워즈의 허구적인 스토리를 끌어오다니 말이죠. 굳이 왜 이런 이벤트를 벌린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스토리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지 또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방법은 참 쉽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배포를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나 SNS와 같은 어떤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나열할 경우 우리는 이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실 발라파이소 법원은 이 매력적인,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를 활용한다면 이 법원에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 유명세를 탈 수 있다라는 스토리의 특성 말이죠. 다스베이더가 법정에 섰다라고 하는 후크가 없다면 18,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칠레의 법원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토리는 바로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어떤 것, 보잘것없는 어떤 것, 그래서 관심 하나 갖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주목하게 하는 그 가치를 부여하게 하는 그런 힘 말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주목과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 어떤 강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자발적인 상태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셨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이 멘트 다 기억하시죠? 2022년도 ENA에서 방영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처음에는 1%가 안 되는 0.948%의 시청률로 시작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17.5%라고 하는 기적의 시청률로 마무리한 그런 작품입니다. 넷플릭스에서도 비영어권 콘텐츠 1위를 꽤 오랜 기간 했던 그런 작품이죠. 잠시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 우영우는 IQ가 무려 164예요.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또 로스쿨에서 1등으로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엄친딸인 그녀이지만 자폐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종종 불안해하고 또 걷거나 뛰거나 뭐 신발끈을 묶거나 회전문을 통과하거나 이렇게 몸을 다루는 일에서 조화로움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좀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좀 사랑스럽게 보는 그런 캐릭터이죠. 더군다나 이 뭔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운 성격의 소유자이어서 우리가 꿈꾸는 어떤 변호사의 이상향?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낯설고 어려운 그녀는 이 고래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주장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고래와 함께이죠.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온 방을 채우고 있는 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고래 벽지, 그리고 고래 시계, 고래 베개, 고래 슬리퍼, 뭐 다양한 고래 인형들과 키링,
고래에 대한 애정은 사실상 이런 인테리어 소품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고래는 세상의 온갖 소음들 그리고 불편한 상황들을 무마시켜주는 존재였던 거죠. 낯선 바다에서 낯선 흰 고래들과 살고 있는 외뿔 고래를 자신으로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시청자들은 그녀에 대한 애정을 고래에다 옮기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치환이라는 작업이 일어나게 된 거죠. 고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어떤 히스토리를 담은 고래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는 것 또한 드라마를 보는 재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서 이 고래에 관련된 소품들도 불티나게 팔린 기억하시죠? 새로운 굿즈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녀는 자신의 고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회사 동료와 썸을 타면서 고래 전시 체험 공연을 멈추라는 피켓 시위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 우영우의 고래 사랑에 대한 시청자들의 공감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고래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적으로 경험했던 수족관의 돌고래들, 놀이동산의 돌고래 쇼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루에 그 100km씩 헤엄을 쳐야 살 수 있는 이 고래를 수족관에 가두는 일은 굉장히 비인도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의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멸종위기인 돌고래를 상업적으로 활용했죠. 여러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들은 이 돌고래의 방류를 주장하는 캠페인을 실상 수년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 돌고래의 방류를 결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드라마 하나가 이 어려움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해결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던 21마리의 돌고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수족관 돌고래의 해양 방사 결정은 2013년에 방사된 제돌이 춘삼이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된 일인데요.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는 17년 만에 바다로 돌아가기 위한 야생 적응 훈련을 드라마 방영 중에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스토리, 내러티브가 갖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발견하고 인식하여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를 느끼고 어떤 욕구나 욕망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이 동기는 실상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메커니즘, 즉 과정을 스토리 액티비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스토리 액티비즘의 메커니즘 덕에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스토리 액티비즘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해리포터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 앤드류 슬랙이라는 한 남자입니다. 그는 코미디언이면서 동시에 인권운동가이고 사회운동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바로 문화를 활용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깨달았던 거죠. 그는 해리포터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2005년도에 해리포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블로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해리포터에 대한 본인만의 독자적인 어떤 해석들을 올리기 시작하죠. 이 해석은 해리포터를 열렬히 사랑하는 팬들에게 열성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는 점점 어떤 커뮤니티의 성격으로 성장하게 되죠. 팬클럽인 동시에
어떤 비영리 단체로 변모하는 시점이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 세계 6개의 대륙 그리고 30여 개국에서 300개가 넘는 지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단순한 팬덤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멤버들끼리의 어떤 유대감을 중심으로 해리포터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또 소감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굿즈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목 활동이라고 하는 일반 팬덤 활동에서 뛰어넘는 어떤 좀 특별한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해리포터의 세계관을 실제 세계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리포터 얼라이언스는 이 수단의 서부 지역인 다르푸르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또 이 다르푸르의 민간인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15,000달러가 순식간에 모금되었고요. 대량 학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24시간 영상이 제작되어서 서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완다를 비롯한 전쟁으로 폐해가 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13,000권 이상의 책을 수집해서 전달하는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캠페인이 가능했던 까닭은 이 캠페인의 지향점이 해리포터의 세계관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이 커뮤니티의 리더였던 슬랙은 해리포터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팬들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 이 세계관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 모든 멤버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일찌감치 인식했던 거죠. 서로가 해리포터라고 하는 하나의 스토리 세계를 중심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허구적인 스토리와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이 커뮤니티의 일원들이 그 어떤 사회단체, 사회운동단체 혹은 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활동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덤블도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이죠. 해리포터 스토리의 덤블도어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마법학교인 호그와트의 교장 선생님이고 또 뛰어난 현자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마법사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마법사로 추앙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뭐 자비심이 넘치고 또 자유와 정의 그리고 어떤 다양성들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덤블도어라면 이 세계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라는 질문을 팬들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팬들과 함께 찾고자 했던 거죠. 다르푸르 분쟁을 막고자 했던 이 캠페인에서는 특히 덤블도어 군대되기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즈를 만들어서 이 기부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덤블도어 군대는 실제로 해리포터 스토리 안에서 그 호그와트의 슬리데린을 제외한 기숙사의 스터디 그룹입니다. 죽음을 먹는 자들이나 다른 어둠의 마법사들의 공격을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진 거죠. 해리를 중심으로 이 모임이 만들어졌고 헤르미온느가 주관했습니다. 해리포터 스토리를 좋아하는 팬들은 자신이 호그와트의 학생이자 이 비밀 스터디 그룹의 일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거죠. 또 다른 업적도 있습니다. 해리포터 마지막 영화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 개봉을 앞두고 몇 달 동안 이 죽음의 성물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그들은 해리포터 IP를 활용해서 만든 이 개구리 모양의 초콜릿이 어떤 자유무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리포터의 세계관에 충돌한다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해리포터 IP를 활용해서 만드는 모든 초콜릿들은 공정무역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를 원했고 이 팬들의 요구에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보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해리포터 얼라이언스의 모든 멤버는
해리포터의 세계관의 일원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현실 세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해리포터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들의 이런 노력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적인 솔루션으로 작동합니다. 앤드류 슬랙은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리포터의 세계관으로 풀어냄으로써 행동주의를 더 쉽게 이해하고 덜 위협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말이죠. 우리는 종종 파트너인 비정부기구, NGO와 협력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또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재밌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해리포터 얼라이언스는 이후에 이름을 바꿉니다. 팬덤 포워드라고 말이죠. 그들은 이제 해리포터 스토리 이외에 다른 다양한 허구적인 스토리들을 기반으로 그들의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이민자다 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이민개혁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 활동도 했고요. 헝거게임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정의에 초점을 맞춘 우리에게 유리한 확률이라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의 고전인 인어공주의 새로운 버전이 실사영화로 개봉되면서 프로텍트 에리엘의 집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어공주의 집인 바다를 보호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멋진 왕자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에리엘의 바다는 사실상 애니메이션이었기에 살만했지 만약 현실 세계였다면 어떤 특정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산호초가 사라지고 또 인간의 문명으로 바다는 오염되고 또 허리케인과 같은 더 위험한 재앙들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어공주 실사영화가 개봉된다는 소식을 접한 팬들은 이를 계기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인어공주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협력해서 바다에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고 또 그들이 직접 실행한 활동들을 기록해서 서로 공유한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들은 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활동으로 확장되었고요. 물에 대한 소중함, 더 나아가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스토리의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동기를 부여하고 또 기회를 제공하니까 말이죠. 이런 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따뜻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허군적인 스토리가 진짜 이야기가 되는 스토리 액티비즘의 시대, 스토리 유니버스의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